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키움 증권에서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. 그 저희가 사실 요새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. 그래서 뭐 저희 지금 뭐 키움 증권 채널K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3프로TV나 그 한국경제 방송 같은 곳에서도 조금 몇 번 멘트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음식료 업종과 음식료 업종의 그 수요 증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저희 대표적인 뭐 종목들이 뭐 하이트진로나 뭐 제일제당, 오리온 이런 것들도 주가가 참 좋았지만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라면 수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총 이제 4개 라면 회사가 있고 사실상 과점 체제고 이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 이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잘 선도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고요.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한 3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불닭볶음면이라는 히트 제품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해외 쪽에서 매출액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라면 시장 중에 하나인 그 중국 라면 시장이고요. 이 회사는 지금 중국에서 불닭볶음면을 주로 수출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삼양식품의 월별 라면 수출액 추이를 좀 보시면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대부분 이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삼양식품이 공장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의 라면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양식품의 그 월별 그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고요. 지금 4, 5월은 약 50% 정도의 수준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에 있었던 그 6.18 쇼핑 축제를 앞두고 나갔던 물량들이 많이 잡히면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중국 쪽을 조금 저희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중국 월별 수출액 데이터입니다. 왼쪽으로 이걸 이제 저희가 좀 긴 시계열로 뽑은 거고 오른쪽은 이걸 월별로 저희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사실 2018년도에 이 회사가 그 대리상을 교체하면서 유통망을 좀 교체하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주춤했었지만 지금 꾸준하게 그 외에는 성장을 하는 트렌드고요. 20년도도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4월, 5월 데이터니까 거의 약 2분기 동안의 지금 매출 흐름인데 수출 흐름인데 지금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6.18 그 쇼핑 축제를 앞두고 불닭볶음면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 물량들이 많이 나가면서 2분기 수출이 많이 잡힌 상황이고요. 이 6.18 쇼핑 축제가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징동닷컴이라는 플랫폼에서만 좀 주로 이루어졌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적용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. 이 이제 쇼핑 축제에 많은 유통 채널들이 참여하면서 그 삼양식품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요. 이 중국 수출이 이 회사 수출액에서 약 40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지금 동남아라든지 미국 쪽에서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요거는 이제 동남아 상위 5개 국가의 수출 흐름입니다. 이쪽은 이제 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의 합산 이제 수출인데 16년부터 꾸준히 불닭볶음면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먹방의 소재로 많이 알려지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견조하게 성장을 하는 흐름이고요. 미국 쪽 수출 데이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. 물론 이쪽은 이제 사재기 영향이 있어서 불닭볶음면 외에도 뭐 삼양라면 같은 것들의 제품들의 국물라면 용도의 제품들이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출이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그 한국 라면 제품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
2분기 실적이 저희는 이제 역대 그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. 저희가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을 숫자가 좀 작긴 한데 저희가 294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최고 실적입니다. 1분기 대비 내수 쪽은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지만 그 이제 수익성이 좋은 수출의 비중이 2분기에 많이 증가합니다. 그래서 매출 성장률도 저희가 거의 40% 이상 보수적으로 봐도 나올 것 같고요. 그래서 마진율이 좋은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수 쪽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충분히 상쇄해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를 통해서 1분기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요 우리나라 뭐 라면이나 과자 업체들, 가공식품 업체들 그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비교해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 저희 밸류에이션, 저희가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10배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심이나 오뚜기, 뭐 오리온과 같은 업체들 대비는 굉장히 지금 멀티플이 낮다라고 할 수 있고요. 한편으로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돋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그 불닭볶음면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의 비중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출 비중을 보시면은 몇 년 내에서는 이미 경쟁사들 못지않게 오리온 못지않은 지금 해외 매출 비중으로 올라오면서 거의 지금 그 60% 정도 올해 육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성장률이 계속해서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적 추정치 올라가는 것 못지않게 밸류에이션 상향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분기 실적 이후에 앞으로 실적 흐름을 보더라도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매출 성장을 굉장히 수출을 중심으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4분기는 저희가 굉장히 또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2분기에 있었던 그 6.18 쇼핑 축제와 마찬가지로 4분기엔 또 이제 싱글스 데이라는 광군제 11월 달에 그 개최되는 축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축제도 2분기 못지않게 참여하는 채널들이 늘어난다면은 외형 성장 측면에서 또 한 번 또 커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삼양식품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지켜보신다면은 앞으로 좀 주가 측면에서도 크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투자 의견을 이번에 실적 추정치 상향하면서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17만 원으로 상향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음식료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. 네, 이상으로 삼양식품 분석 자료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